3월 2일, 오늘부터 나의 새로운 자취가 시작된다. 처음 와보지만 낯설지 않은 느낌이야. 생각보다 괜찮고. 친척형이 쓰던 방이라 깨끗하겠지? 1 1 1 2 2 2 3 3 4. 정말로 깨끗한 방을 기대한 내가 바보군. 진짜 정말 더러운 방이야. 저 낡은 싱크대는 뭐야? 저런 곳에서 밥을 지어 먹어야 되는 건가? 정말 기운 빠지는군.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없는 것보다 낫지. 청소부터 하자. 이런 나무젓가락. 화장실에 설마 더러운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건 아니겠지? 예상외로 깨끗해. 방보다 더 깨끗한 것 같아. 정말로 다행이야. 아!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은 나오는 건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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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해! 따뜻한 물이 나오고 있어! 올 때 땀을 흘렸으니 우선 샤워부터 하는 게 낫겠지? 나름 방이 괜찮은 것 같군. 근데 목욕을 했더니 배가 고파졌어. 무언가 먹을 것이 필요해. 어디 보자. 그래, 저거야. 설탕. 그리고 옥수수유. 설탕으로 단맛을 내고 옥수수유로 굽거나 튀긴다. 설탕, 옥수수유. 아, 뭔가 부족해. 지금은 무언가가 결여되어 있다. 생각해내. 부족한 게 무엇이지? 그래, 그거야! 그것이라면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을 거야. 아니, 확실해! 이 동네는 안 팔고 저기에선 팔고 있을까? 팔 거야. 아니, 꼭 팔아야 돼! 있어라! 있다! 만두피! 재료도 있고 요리를 시작해볼까? 설탕, 물, 그리고 만두피. 한쪽 면에 물을 묻히고, 물을 묻힌 곳에 골고루 설탕을 묻힌다. 추러스를 생각하며 돌돌 말아서 둥근 기둥 모양으로. 납작한 것보다는 둥근 게 보기 좋지. 이렇게 차곡차곡 모으면 우선 추러스 만죽 완성. 이제 옥수수유로 구울 차례군. 튀기는 것이라 생각하고 양은 조금 많이. 튀겨지는 소리가 잠시 얌전해진 내 배고픈 배를 더 자극하기 시작했어. 빨리 익어라.
하얀 것보다는 타지 않을 정도로 익힌 추라스 색깔이 더 식욕을 높이지. 이제 그만 찍고 이제 내려. 아, 이거 침이 고이는 거야? 하지만 설탕을 묻혀야 진짜 추러스지. 설탕을 묻히고 나서 먹어야 돼. 만추 완성.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니라 확실히 맛있어. 만두피라고 생각 못할 정도로 바삭해진 바깥 부분과 안에는 꿀 같은 설탕물이 흘러 넘치는 게 마치 놀이공원에서 추러스를 먹는 기분이야. 이거 계속 먹다 보니 또 먹고 싶어지잖아. 벌써 마지막 한 개라니. 매우 만족스러웠다. 잘 먹었습니다.